20년 가까이 살던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했다는 한 조합원의 집을 찾았습니다. 남편이 평생 번 돈으로 마련한 집 한 채가 새 집으로 태어나기만 기다린 지 3년째. 그런데 최근 들어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시공단에서 제안하던 가격은 2억 5천 정도? 저희들이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그 1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현금으로 모으기 쉬운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2억 이상 대출을 받으면 이자 감당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새 집에 들어가 살려다가 살아보지도 못하고 팔고 나와야 돼서 생긴 거죠. 선미 씨가 살던 곳은 서울 송파구의 한 노후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준공 37년 차인 2017년 건축 심의를 통과한 뒤 시공단 선정이며 이주 및 철거, 조합원 분양과 착공까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일반 분양 물량만 약 600세대, 사업성도 좋았습니다. 재건축 추진 당시에는 한급이었죠. 아, 그게 얼마 정도였어요, 원래는? 아, 그게 한 7, 8천 정도? 1억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럼 한급 받는 걸로 취득세하고 이사 비용까지 다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추가로 들어갈 비용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조합과 시공단이 6년 전 체결했다는 첫 계약서입니다. 공사비는 평당 510만 원. 실착공일 이후 변동 없는 확정 공사비로 명시돼 있지만 여기엔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철거가 늦어지거나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 착공이 지연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변경한다는 것. 실제로 착공이 3년가량 늦어지면서 열린 임시총회에선 총 공사비를 약 676억 원 인상한다는 안건이 가결됐습니다. 평당 666만 원으로 오른 겁니다. 물가 상승률과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오른 인건비가 반영된 겁니다. 그런데 착공 직후 백제시대 유적이 발견돼 공사가 중단됐고 시공단은 또다시 공사비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입주만 기다렸는데 입주할 수 있을지 염려가 돼요. 끔찍해요. 뭘 한 건가 싶어요. 꿈이어라 싶어요. 내년 11월 말 준공 목표로 공사는 계속되는 중입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분담금 폭탄에 조합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25평에서 34평으로 34평 분담금을 만약에 이제 823만 원을 그러면은 한 5억? 네. 금융 비용까지 하면 거의 6억 정도 나와요. 아, 그렇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제가. 점수 이제 남편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와, 이게 6억이라는 돈이 대체 어떻게 마련해야 되며 입주가 불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평당 510만 원에서 666만 원, 다시 889만 원까지 올라간 공사비. 총회에서 부결되자 시공사는 평당 823만 원으로 낮췄지만 조합원들은 여전히 과도하다는 입장. 공사비 인상 근거를 알고 싶어도 제대로 된 정보조차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적정한 공사비고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아, 이래서 이랬구나 하고 이해를 하죠. 근데 거기에 대한 깐깐으로 그냥 퉁쳐서 얼마. 이거는 저희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조합원들한테 내역을 달라고 했죠. 889만 원 올린 근거가 뭔가, 900만 원의 근거가 뭔가. 안 줘요. 무슨 신발 가게 신발 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시공단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완전 갑질인 거죠, 이제. 주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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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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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 두 배가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조합원들은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을 받은 뒤 이를 토대로 협상하자고 주장합니다. 시공단에서 부동산원 검증을 2년 넘게 미루다가 지난 3월에야 부동산원에 접수를 했어요. 결과 나오는데 4개월 정도 걸려요.
보고 협상을 하면 사업이 일정이 지원된다는 거죠. 일정이 지원되기 때문에 먼저 검증 결과랑 상관없이 공사비를 협상을 하자. 조합이 공문을 보내요. 이로 인해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합원들은 그걸로 조합원들한테 항상 부동산원을 통해 공사비를 제대로 검증받고 싶은 조합원. 검증을 기다리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시공단. 조합은 왜 시공단이 내미는 일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걸까? 협상 주체인 조합 측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각자 평행선을 달리니까. 그렇다면 공사비를 좀 낮추기 위해서 재판을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시공사의 유리한 요구지만은 그 일부분 받아주고 하는 게 유리하느냐. 그런 입장에 보면 그래도 이게 가는 게 조합원들한테는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늘로 열린 웅장한 단지의 기상. 최상의 삶을 상징하며 대신 자재를 변경하거나 공용시설을 축소하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입지의 상징성을 담은 보행자 문주. 과거에는 명품 아파트에 무기가 실렸다 하면은 갑자기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조합원들이 놀래가지고 이건 명품 아파트가 아니라 공사비 다운에 무기가 실린 겁니다. 네. 입장이 명품 아파트에서 공사비 절감. 최근 서울 시내 갈등을 빚고 있는 재건축 현장 중 분담금이 5억 원 이상 나올 것으로 추정되는 곳은 한둘이 아닙니다. 조합원들이 마련하기엔 결코 적지 않은 금액. 6억 원 넘는 분담금은 한국의 웬만한 가게는 거의 분담할 수가 없고요. 우리나라 전체 2,400만 가구 중에서 순자산이 10억 넘는 가구는 상위 10% 가구거든요. 200만 가구 이상인데 순자산 중에 80%에는 부동산이에요. 그러면은 순자산 10억이 넘는 가구라 하더라도 현금성 자산은 2억 원이라는 거고요. 6억 원 정도를 추가로 현금으로 분담을 할 정도가 되려면은 순자산이 30억이 넘어야 되는데 그거는 상위 기준으로 1% 가구에 해당이 되거든요. 앞서 1인당 최대 5-6억 원 수준의 분담금을 통보받은 조합원. 현재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공단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때 가격을 저희가 제시한 조건에서 마감을 뭐 예산 마감을 빼면 뭐 공사비가 얼마큼 내려가고 이런 협상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확정이 안 돼서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다라고 얘기는 못 드리는 거고요. 일부러 이제 800 언더로 지금 현재는 좀 협상을 하고 있고요. 조합원들에게 공사비 세부 내역서는 공개할 수 없는 걸까? 쉽게 얘기하면 핸드폰이 우리가 뭐 100만 원입니다. 150만 원입니다라고 얘기하지. 그 안에 있는 뭐 마이크로칩이 뭐 하나에 얼마씩 이렇게 설명은 못 하잖아요. 좀 이제 그 좀 답답해 하시거나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그 세세한 내용을 다 알려달라고 공사비 검증 서류에 다 있는 거거든요. 공사비 검증 결과가 나오기 전 협상을 연기할 순 없는지 물었습니다. 공사비를 통과시켜달라고 해서 그 공사비 확정 이런 의미가 아니고 공사비 검증에서 나온 금액 가지고 추가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검증 결과를 가지고 공사비가 확정되는 게 가장 좋은 일정이고 가장 좋은 프로세스인데 지금은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